조금은 자중하고 또 하늘을 맞이하면서 더욱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금생에는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말이 되면은 항상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죠.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코로나에 의해서 불안 초조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주위에 옆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한 해를 우리가 잘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1년도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멀리 가까이 항상 내가 해야 될 역할 많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조금은 자중하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금생에는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십바라밀과 십지를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십선, 열 가지 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첫째, 바로 미륵신앙과 십선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륵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미래에 오시게 하려면은 열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세상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방생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가지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고 항상 꿈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고 양설하지 않고 화합을 시키는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악담하지 않고 들어서 기쁘고 교훈이 될 말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오늘 금구 세금자 입구자 금구성언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고 마음으로는 탐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또 성질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중요하고 또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해서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2021년도는 십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더더욱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